확실한 도움이 필요한 아주 테러블한 도시가 있었으니. 썩고 썩을 썩고 썩을 대로 썩은 도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 숨쉬는 자체가 고통 사는 것만으로 악몽 완전 저주에 딴 그 이름 New 저희가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쇼킹해서 극장 로비에 의료진이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과잉 흥분 증상을 보이는 관객에게는 간호사가 우르사 두알과 가스 한 병을 처방할 것입니다. 이건 뭐야? 오줌이 노래 지니까 마시기 싫다는 표정. 당신들 실수야! 그리고 아직까지 핸드폰 켜놓으신 분들! 절대 끄지 마십시오. 119에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엄마한테 마지막 작별 인사 하시던가! 숨이 막혀와 니가 좀 살려줘요. 아무도 없나요? 주님 보내줘요. 우릴 구원하여 눈물 하지만 과연 누가 여러분 바로 저예요. 나 구세주 바로 이 도시 외면 주범이에요. 아, 이 고약한 것들은 도대체 뭐죠? 정말요. 폐기물 모두 죽이는 괴물이에요. 웩웩 또 나와 아이고 머리나 이것 좀 봐. 형수님, 이 종들은 어디서 불러들어온 건가요? 수님, 저쪽 허드슨강 건너 뭐가 보이시죠? 맨하탄? 네, 빛깔 뻘쭉한 저 맨하탄의 속물들이 이 뒤져질 쓰레기 폐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마시면서도 만장되지 않는 게 대단하다. 그나저나 요즘 도시 전체의 풍기는 이 악취의
냄새는 말이야 엄청난 양의 유독성 핵폐기물 때문에 나는 냄새야. 그치만 세라, 넌 걱정 안 해도 돼. 약속할게 세라, 내가 바꿔볼게. 오염된 유차진 내가 구할 거야. 보는 게 보이는 대로 많이 섣불리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이제 선입견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오해를 하거나 섣불리 생각을 하는데, 그럼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것은 또 다른 진실일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무대 같은 경우는 그대로 돼 있고요. 저희 제 생각에는 연기적인 면에 있어서 브로드웨이보다 훨씬 견고하고 단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풍부하고. 근데 기본적인 무대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동선 같은 것, 어떤 움직임이나 무대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연기적으로 연기자들이 많이 더 풍부하게 많이 해결을 하고 찾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브로드웨이 때보다 저희 그 앞에 쓰는 그 괴물 분장이 아마 조금 더 무게감이 있고 질감을 더 좀 더 살려내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방독면 쓰고 공연하는 줄 알았어요. 귀도 막혀 있고 잘 안 들리고 너무 이게 답답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귀도 지금 구멍을 뚫고 여러 가지 계속 그 수정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라 점점 적응해나가고 있는데, 우선 계절이 여름이고 그 분장과 의상이 워낙 그 덥기 때문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그게 좀 힘들고. 근데 뭐 사실은 그런 육체적인 힘든 것보다는 작품을 어떻게 질적으로 좋은 면으로 끌어내느냐 하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커서 사실 육체적인 고통은 이렇게 잘 못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는 개인적으로 우리 종혁 씨가 불렀던 Little My Heart 같은 경우 되게 좋아하는 넘버가. 어쩜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가장 애로사항은 그 톡시로 변했을 때 그 특수분장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워낙에도 무대에서 아직 베테랑이 아니라 좀 몸이 무거운 감이 있는데 그런 데서 더 자유스럽지 못한 마음이 더 있다는 게 제 애로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제일 좋아하는 뮤직 넘버가 You Tore My Heart Out인데, 아까 전에 본의 아니게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공연 때 오시면 제대로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옷은요, 일단 그 겉에 입는 옷 외에도 안에 근육 옷을 입고요. 그건 눈치채셨겠지만 근육 옷도 입고, 그리고 마스크가 전체적으로 얼굴과 머리와 목을 다 감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연습실에서 그때 뭐였죠? 저희가 제작 발표가 아니고 뭐였죠? 연습실 공개. 연습실 공개. 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1년에 한 100역을 해요. 100역 정도 하는데 뭐 그 중에 하나인데 그냥 시킨 대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동훈 씨는 어때요? 동훈 씨 뭐 5역 정도 하는데 저보다 하나 더 덜 하나요? 아유 괜찮습니다. 아 네, 제가 하나 더 하는데 네
뭐, 저도 오랜만에 멀티를 하는데 최고의 파트너인 그 임기용 선배를 만나서 되게 재밌게 이렇게 잘 하고 있고요. 누나들, 선배님들, 형님들, 동생들이 워낙 잘 따라줘서 작품이 참 오늘 보여드린 거는 정말 30%? 공연 보시면 아시게 될 거니까 3%예요. 보시면 되니까 나중에 뭐 공연 보러 오시면 그때 진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각은 없어? 그냥 재수없는 이 콧대만 살짝 담궜다고. 야! 근데 정말 나한테 왜 이래? 왜 이러냐고. 네가 우리 시장 이모를 귀찮게 했으니까. 아니야. 야, 시장님이 나를 부시장으로 임명했었는데 내가 왜 시장님을 괴롭혀? 부시장? 그래. 그럼 시장님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도 했다는 거야? 야, 그럼. 야! 알았어, 노래 만들게. 나 절대 괴롭히지 않을게. 지질이 이제야 말길 알아듣는구만. 놔줄까? 그래, 놔주자. 그래. 야, 네가 말한 놔주자, 이 놔주자야? 내가 집에 가도록 풀어주자고 놔주자 한 건데. 나 이런 게 제일 싫어. 한 문장에 뜻이 두 개 있는 거. 야, 지질이 괜찮을까? 지질아, 야 진짜, 내 발 울려. 야 맞아. 여기 뜨자. 뜨자. 저기 잠깐만. 이게 누구시던가? 이게 누구시던가? 누구세요? 우리가 누굴까? 혹시 문백규? 빙고. 우리 그냥 조용히 지나가자. 근데 이걸 어쩌나? 우리가 방금 네 남친을 손봐줬거든. 남친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널 손봐줄 차례야. 나 먼저 손봐줄까? 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이게 뭐야? 어?